네, 잘 쉬셨습니까? 아이하고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아마 평소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표정으로 아이 마음을 보듬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준비된 내용이 좀 많은데 생각보다 좀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가네요. 지금부터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경우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표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필요학 습량의 변화. 저학년 때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는 역삼각형이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학년 때는 뭘까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다 공부할 거죠. 근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공부할 게 줄어듭니다. 어떤 게 정상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만든 이제 예전에 대치동에서 제가 활동할 때는 이제 박지원 소장 어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뭘까요? 예, 모든 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기억 만들기인데. 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고학년 정말 중요한 시기로 올라갈수록 공부할 게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현실 경험하셨죠. 근데 이 정상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밥상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좀 먹었죠. 먹었으면 밥상에 남아있는 밥은 뭘까요? 줄어드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줄어야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걸 갖다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문제,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기억 이론, 학습과학의 되게 원초적인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인데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보면, 사람의 기억은 자, 공부한 직후, 한 10분 정도 있을 때 기억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억률이 뚝 떨어지기 전에 두 번째 복습을 합니다. 24시간, 세 번째 복습을 일주일 있다가, 네 번째 복습 한달 있다가, 그리고 여섯 달 정도 지났는데 다섯 번째 복습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기억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바로 장기 기억이 되면서. 자,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창의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의력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장기 기억이 풍부할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창의적 사고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억, 에빙하우스는 이걸 발견했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반드시 그럴까요? 예.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사실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틀린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약해지진 않아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뭘 기억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절하기 직전에 기억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거의 약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머리 하나가요, 따로따로 칸막이가 있지 않아요. 1교시에 수학 창고, 2교시에 국어 창고, 따로따로 있지 않고요. 이게 다 통합된 뇌신경 회로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공부해서 그 순간에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절하면 돼요. 기절할 수는 없죠. 계속 그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새로운 정보가 뇌신경회로 들어오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억과 섞이면서 뭘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세요. 간섭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약해지죠. 매우 중요한 이제 공부의 원리가 하나 나온 겁니다. 뭐냐? 아무리 내가 공부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그것을 뭘까요?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뭘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라는 건데.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잠잘 때 저장된다.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연구 결과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 낮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뭐 많은 걸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낮에 학습한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이제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쉽게 원리를 좀 설명 들어볼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계속 와요. 그러면 손님을 맞이해야 되죠. 물건을 팔아야 되죠. 내가 좀돈셀 시간이 없죠. 돈 세고 뭘까요? 이걸 금고에 옮길 시간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었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돈도 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될까요? 손님이 안올때 해야 되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수면 중이 아닌 의식이 있을 때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정보를 계속 뭘까요? 정보 처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를 기억 창고, 사람 축두 옆에 기억 창고가 있거든요. 여기로 옮기는 작업은 언제 해야 될까요? 의식이 없을 때, 두뇌가 새로 들어온 정보가 없을 때 뭘까요?
바로 잠잘 때 중요한 정보를 장기기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각 기억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정보를 조작하는 작업 기억 형태로 개별 정보를 연결하는 연관 기억, 최종적으로 장기 기억.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업 기억, 연관 기억, 장기 기억 다 생소한 용어인데 문제는 뭘까요? 관찰할 수 있다 그러죠? 이미 뇌과학자들은 자, 어떤 사람이 학습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학습 초기에 작업 기억에서 지금 정보 처리가 되는 중이구나. 근데 그 정보가 조금 지나니까 연관 기억으로 뭘까요? 서서히 이제 자,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장기 기억에 꽉 저장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세포 사이에 새로운 자극이 일어납니다. 전기신호로 정보 처리가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생물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시냅스 약간의 미세한 틈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화학신호가 이제 전기신호가 화학신호로 바뀌면서 시냅스의 틈을 타고 화학신호가 뛰어넘는데 그러고 나면 뭘까요? 여러 신호가 발화가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현장에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발화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뇌신경세포에 들어오는 전기신호는 약해가지고요. 그 다음 신호로 넘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까요? 여러 개의 자극을 확 끌어 모으면 뭘까요? 그때 발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잘 따라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자, 지금 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저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차 지나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청각장애인들이신가요? 네? 들리시죠? 예, 네,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 네, 안 들렸어요? 이 소리가 어디 갔다 왔나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집중하고 계셨죠? 그러면 그 제 얘기가 미약한 신호가 들어오는 걸 뭘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그때 발화가 일어났으니까 들리죠? 근데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네, 바로 지금은 뭘까요? 저 신호를 땡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뭐냐? 내가 아무리 눈으로 뭘까요? 쳐다보고 있어도요. 내 뇌신경세포에 들어오는 자극을 내가 끌어모으지 않으면 뭘까요? 발화가 일어나지 않죠. 일단 발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좀 더 강력한 화학신호가 이제 발생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화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 보면 단백질이라는 게 있죠. 이 단백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화학신호, 이 틈이 끊어지면 기억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게 붙은 상태가 유지되면 기억이거든요. 근데 아,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 근데 이 친구가 그 정보를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없죠. 왜? 다른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근데 풀어질만 하면 다시 봐주고, 풀어질만 하면 다시 봐주고 이러면서 뭘까요? 조금 지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빙하우스 곡선에도 결국은 뭘까요? 더 이상 기억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 기억 상태가 되죠. 그게 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냐? 기억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기억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꼭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면 까먹지 않는다. 예? 이러면 뭘까요? 역삼각형이 될까요? 정삼각형이 될까요?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쌓이는 게 많죠. 그럼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도 풍부해지는데 요즘 아이들 공부 처절합니다. 뭘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까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자,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감각기억, 여러분들 신체 기관을 통해서 뭔가 외부 정보가 들어오죠. 근데 그중에서 자 잠깐 보면은요. 1, 2, 3, 4번 요 과정이 중요한데 첫 번째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로 들어온 정보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아무리 뭘까요? 외부의 자극이 강하더라도 다 증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단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대부분 서로 소멸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에 집중이 잘 될까요? 제가 앞에 이제 문제 풀이하는 학습법을 말씀드렸죠. 그냥 본문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그럼 뭘까요? 그 답이 궁금해지겠죠. 답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던 정보죠. 기다리던 정보가 들어오면 뭘까요? 자연스럽게 주의 집중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업 기억인데 여기서 이제 워킹 메모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위 경로 생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 기억이 작동되는 부위를 보면 변형계 쪽에 주로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작업 기억이 잘 돌아가요.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 따라해 보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A, B, C, D, E, F, G.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예. 21개입니다. 나누기 3은 7이죠. 매직 넘버 7. 바로 워킹 메모리 용량이 7가지 정보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어요. 왜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그랬을까요? 8가지, 9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머리를 쓰면서 알고 있던 거예요.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뭘까? 7가지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작업 기억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엄마가 잔소리해야 돼. 그럼 뭘까요? 예. 뱀의 뇌가 작동을 할 때는요. 작업 기억 용량이 한두 개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작업 기억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뜻을 이해하려면 뭘까요? 배경식이 장기 기억에서 끌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뭘까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요. 부모님 마음속에 열불이 나죠. 제가 왜 공부를 안 하지? 근데요, 이 아이를 좀 더 우리가 그 아이의 공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인데, 이건 뭐냐. 작업 기억에서 정보 처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왔어. 그럼 장기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예,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증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학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아 요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면서 패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암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기 기억이 저장돼 있어도요 순간적으로 작업 기억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이런 안타까운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지나치게 긴장을 했어. 아 머리가 하얘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풀 때는 작업 기억에서 새로 시험지를 읽고요.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장기기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뭘까요? 장기기에 있는 정보가 끌려오지 않죠. 그렇게 되면 뭘까요? 아는 건데 틀리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잠깐 세 번째 부호화를 설명을 드리면 의미 추구 패턴 인식.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짜 공부를 한번 제대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자. 부모님들 학창시절 학생으로서의 경험이 있죠. 근데 그때 공부한 것 중에서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고 나서 자 이렇게 감각기억에서 대부분 증발하고요. 작업기억에서도 증발합니다. 장기기억으로 못 가고. 이거는 공부를 해도 뭘까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교양이나 상식이나 이런 건 뭐죠? 장기기억으로 저장된 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볼 때 학생들은 이런 겁니다. 공부한 거 갖고 수능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수능 시험장에서 장기 기억에서 뭘까요? 문제를 풀 때 관련 정보가 아주 순조롭게 작업 기억으로 끌려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 최장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시간 저질 공부 노동이라고 하는데 공부 시간 엄청 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억률은 바닥입니다, 바닥. 이번 기회에 이런 겁니다. 뭘 진도를 많이 나가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진도는 수단입니다. 인간 수단입니다. 문제집 수단, 교과서다 수단. 목적은 뭘까요? 기억입니다, 기억. 예, 그래서 한번 공부한 거면 뭘까? 놓치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학습자의 기억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의 이제 스케줄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듣고 그거를 기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인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까먹지 않고 공부하는 것, 요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수업을 듣고 나면은요, 바로 볼까요? 다시 한번 그거를 엄마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아니면 자기가 정리를 해보든지 1차 복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교시, 2교시 끝났어. 그러면 또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섞이기 시작했죠. 1교시 공부한 것과 2교시 공부한 게 뭘까요? 뒤섞이면서 간접 효과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또 떨어집니다. 섞인 거를 다시 뭘까요? 깔끔하게 분리해서 정리하는 게 2차 복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끝난 다음에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기억은 주간학습을 야간에 저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뭘까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날 공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쫙 봐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에 집중하고요. 1차 복습, 2차 복습을 한 상태에서 3차 복습을 하게 되면 수면 직전에 잠자기 전에 복습을 하게 되면요. 1시간 정도 공부한 양을 복습하는데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 예. 일상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학교 바쁘게 가야 될 때는 불가능하죠.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래서 자 그걸 갖다가 아침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이번 기회에 정말 중요한 예, 공부 실력을 쌓는 한번 공부한 걸 까먹지 않는다. 예. 꼭 그런 것들을 한번 예, 이번 기회에 꼭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확인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 공부 허무감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부정적이죠? 맛없는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기 싫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공부를 하긴 했어.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다 까먹었어.
뭐 이런 거나 비슷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몰까요? 거기에다 보상을 주지 않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학습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한 거는 절대 까먹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루 주기의 복습이 있습니다. 수업 주기가 있고요. 하루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 주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루 일과를 총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기 전과 후 하루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주기가 있죠. 예. 일주일 주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치동에서 정말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연구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실 수업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아무리 좋은 학원 다녀봐야 대부분의 경우 뭘까요? 예,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 효과가 무력화됩니다. 비용 엄청나게 들고 효율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요. 근데 반대로요. 대치동에서도요. 쌩쌩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 정말 잘하는데 인성도 좋고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니까 뭐냐. 철저하게 수업과 자습이 연계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습을 딴짓을 해요. 또. 이러면 뭘까요? 수업 효과와 자습 효과가 서로 혼을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업을 듣고 거기에 연계된 자습을 하면 뭘까요? 아주 비용이 낮으면 고효율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학습과학에 대한 이론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책이 바로 한번 기억하세요.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책에 지금 설명들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아이 공부를 내가 한번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님도요. 이거 그냥 함부로 아무나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랑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다. 소통이 되고 있다. 그게 분명하다면 이 책을 좀 더 공부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아이의 기본적인 어떤 공부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렸습니다. 학습자의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건 뭘까요?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량이고요. 기억량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수업과 연계된 자습. 한번 진도 나간 것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더 공부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시험이 다가와요. 어떤 친구들은 평소에 진도를 나간 다 까먹었어. 그러면 뭘까요? 시험 기간 임박하면 학습량이 엄청 쌓이겠죠. 말씀드렸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예. 딱 보니까 아득한 거야. 예. 자,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차곡차곡 뭘까? 기억을 만들어놨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뭘까? 자신감이 생기죠. 여기서 아이들의 공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꼭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박스.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파일, 이런 메모장 같은 건데, 일단 이제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단 교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반복학습하던 건 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걸 만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카드에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여가지고요. 첫 번째 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면서 뭘까요? 기억이 나면, 자, 뒤로 넘기는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뭘까요? 그때 첫 번째 칸에 놔둡니다. 그 두 번째 칸으로 갔어. 근데 거기서 꺼내갖고 딱 읽어. 기억이 나. 그럼 뭘까? 세 번째 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억이 나. 그럼 빼버리는 겁니다. 왜? 세 번 정도 가면 내 머릿속에 저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기억했는데, 기억이 안 돼. 그럼 다시 거기다 꽂아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점차 전체를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서 이미 확실하게 기억된 것들이 있죠. 그것과 아직까지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기억이 약해진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최근 잔뜩 쌓였는데 이걸 다 다시 본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어려운 시험일수록 단고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의 기억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아직까지 장기 기억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뭘까요? 잘 분류가 돼야 돼요. 분류가 돼서 자, 요거는 한두 번만 더 보면 됐다. 그러면 한두 번 더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섯 번, 여섯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뭘까요? 이게 분류가 돼 있으면 뭘까요? 복습하기가 좋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카드 박스에 넣고 기억을 영어 단어 같은 거 이 카드를 쓰면은요. 거의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효율적이고요. 클리어 파일은 뭐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일을 무조건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뭘까요? 자르세요. 복사하고 클리어 파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남는 시간에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럼 뭘까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이거 됐어, 이제. 빼버리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공부 기술 중에서 정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된 것과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기억이 된 것과 기억이 되지 않는 것.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이해는 되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분류를 잘 해놔야지만 공부 학습량을 점점 줄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을 좁혀가면서. 그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교재에다가 물론 밑줄 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들, 핵심적인 키워드만 메모장에 적어놓고요. 메모장을 보면서 자, 이거 확실한 것 같아. 찢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남은 것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좁혀나가는 이런 방식의 공부 기술들을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런 이제 공부 소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기억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학 공부와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내부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 지식이죠.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있죠. 똑같은 영어인데 문법을 지식으로 공부할 때와 실제로 영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때 같은 부위를 쓸까요, 다른 부위를 쓸까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 오랫동안 했죠. 말 한마디 못하죠.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학습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수능 출제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능은 국가고사입니다. 엄청나게 세밀하게 품질관리를 하는데 따라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항을 제작할 때는 먼저 어떤 내용과 행동 영역에 속하는 문항을 어떤 의도로 출제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개념과 원리라 그러죠. 개념 원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수학책.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중요한 게 그것만 갖고 문제가 풀리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력이라는 게 있죠. 사고력. 그걸 이제 행동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 영역은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꼭 그 학생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내용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념과 지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정답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사고와 역량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이제 행동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학습과학에 대한 이해를 좀 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억 경로가 있어요.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 자, 서술 기억. 어떤 거냐면, 여기서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의 차이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요리 좋아하세요? 잘하십니까? 지금 뭐 다들 자신 없어하시는 표정으로 읽힙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요리, 근데 요리 방송 많죠, 지금. 요리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예, 이해는 되겠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 안 될까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고 이해하는 건 뭐죠? 그건 우리가 서술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절차기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의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학창시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해설을 보면 이해가 돼. 내가 풀면 안 풀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 내가 풀면 안 풀려. 왜? 두뇌의 길이 다른 거거든요. 예, 자, 그때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강을 들으면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리 방송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뭘까요? 이해는 되지만 실제 요리를 해봐야 되죠. 축구 선수가요. 공을 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중계방송만 보고 있어요. 축구 실력이 늘을까요? 안 늘죠. 요 대목을 꼭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잡아보시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셀럽 교사가 있습니다. 에스키스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담임을 맡으면 그 반 아이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최상의 수준을 보이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학교 학생들은요 매일 아침에 교실에서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절차기요. 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는 걸 비유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에 못 탔습니다. 남들이 타는 거 보면 뭘까?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은 서술기억, 의미기억. 근데 내가 직접 타는 것은 뭘까? 내 몸의 기억이 저장돼야 되거든요. 절차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고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에 연습을 안 한 겁니다. 그거를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이 선생님은요,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때는 뭘까요? 연필을 내려놓고 관련 자료를 모으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행동으로 표현해 보거나 연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마치 뭘까요? 요리가 서툴지만 직접 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연필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의 이치에 맞는가? 이걸 매일 연습해요. 예, 당연히 뭘까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도 서술 기억에 그치면 문제 풀이 쓸모가 없습니다. 절차 기억으로 내 몸에 기억을 해야 되죠. 자전거를 타면 계속 넘어져 봐야 되죠. 안 그러면 똑바로 탈 수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제가 만든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설을 보거나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단서가 돼서 이해가 되면 뭘까요? 서술 기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요.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소위 사고력 문제는 소위 우리가 행동 영역, 수학의 행동 영역은 이런 거거든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내적,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계산 능력은 단순하죠. 근데 계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산을 해봐야 되죠. 근데 단순하니까 쉽게 익숙해지는데 이해 능력, 추론 능력만 가도 뭘까요? 아이들이 설명 들으면 알겠대. 근데 혼자 못 풀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자유롭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브레인스톰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까요?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마음껏 해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한 걸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문제 물탱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탱크와 수학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 물탱크. 그래. 원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리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제와 다시 읽다 보면, 아,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걸러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답 찾기로 빨리 가면 안 돼요. 잘못된 독후 활동이 독서를 죽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실수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수가 있어야지만 뭘까요? 수달 내면서 발전하죠. 실수가 두려우면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초보로 끝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가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력은 그런 거거든요. 예.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뭘까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문제를 보고 뭘까요? 머릿속에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학생들, 특히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발상 연습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설을 보거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발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외부 단서거든요. 외부의 단서가 들어왔을 때 머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험 볼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서 사고를 일으켜야 되는데 발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연습을 하면 아주 쉽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드려주면서 아, 이게 우리 아이한테 약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야, 이대로 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뭔가 놓친 것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마 고마워. 엄마가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엄마 그만하시죠. 이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아이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재미있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들 모나리자라고 외치셨죠? 틀리셨습니다. 이 그림을 돌려보니까 이 그림은 모나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제 지금 서술 기억의 문제인데 오개념의 문제를 한번 또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알고 보니까 머릿속에 오개념이야. 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학습과학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나 사실을 접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기억의 구조 있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온다? 장기기에 저장되는 걸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순간 모나리자 생각한 이유가 뭘까? 이걸 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나리자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모나리자 이미지를 떠올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낸 두뇌기반 학습 책에서 다룬 사례인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칠판에 네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Bed, rest, awake, tired. 네 개의 단어를 쓰고요. 너희들 이거 외워! 라고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외웠겠죠?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잘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단어 써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자, 볼까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한 단어의 목록이 없는 슬립이라는 단어를 실제 제시한 단어처럼 다 기록을 했어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슬립이라고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분명히 슬립 외우라고 그랬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일까요? 자, 사람의 기억은요, 새로 들어온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장기 기억에 관련 정보를 자극해서 일어난 반응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객관적인 정보를 인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들어온 정보를 내가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요 네 개의 단어는 뭘까요? 슬립을 다 연관된 단어죠. 요걸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외운 단어로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이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뭘까?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공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겨우겨우 이해했어. 그럼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해가 됐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걸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못 넘어가죠. 근데 이해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그 이해가 정확한 이해일까요? 오해일까요? 네, 오해입니다. 오해. 바로 그 학생의 머릿속에 있는 빈약한 배경식을 가지고 반응한 주관적 이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뭘까요? 넘어가죠. 근데 오해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오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게 보겠습니다.
find x, x값부터 구하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here it is x, 여기 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했습니다. 뭘까요? 수학의 x값을 공간의 위치로 착각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expand, 식을 전개하라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뭘까요? 계속 간격을 벌리고 있죠. 예? 예. 또 하나, 자, 복잡한 수학식을 줬더니 통분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어요. n을 지우고요. x를 지우니까 6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자, 재미삼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다 뭘까요? 잘못된 이해의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런 일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새로 배운 개념은 처음에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엄마, 알겠어. 근데 그거는 정개념일까요? 오개념일까요? 오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겨우겨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배운 것은 뭘까요? 써먹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뭔가 이해가 됐어. 누가 설명해봐야지. 근데 해보니까 막상 안 되죠. 왜? 오개념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뭘까요? 예, 이런 겁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품질검사를 보니까 다 불량품이야. 예, 허무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고등학생 학생들 보면은요. 아, 정말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는데 나중에 수학을 포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까먹은 데다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다 오개념 투성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수능에서 다뤄지는 수학의 개념임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사고력 훈련과 동시에 자유롭게 틀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과 또 하나, 하나의 개념이라도 뭘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활용해봐야 되죠. 활용은 간단한 겁니다. 말로 설명해보거나 써보거나 이러면 뭘까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 써보고 정확한 사전적 정의와 딱 대조해보면 뭘까요? 딱 나오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개념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다중지능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사상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이론들은 왜 개발됐을까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개별화 교육,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는 조종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였습니다. EBS 다큐에서 갖고 왔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How do you design one cockpit that can fit the most individuals? Over 4,000 pilots. And he measured them on 10 dimensions of size. And he asked a very simple question. How many of these pilots are average on all 10 dimensions? The assumption was that most of them would be. Do you know how many really were? Zero. Proved there was no such thing as an average pilot. Most of us have never sat in the cockpit of a $150 million fighter jet, right? But we've all sat in the classroom. If the fighter pilot example has taught us anything, it's this. If you design those learning environments on average, odds are you've designed them for nobody. Every single student has a jagged learning profile. It means that the average hurts everyone. 자, 미국에서요. 엄청난 고가의 비행기 조종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조종사들의 신체 조건을 다 분석하는데 평균치에 딱 맞춰 설계를 했더니 뭘까?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무슨 얘기일까요? 예. 결국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결국은 예, 조종석을 플렉서블하게 자기 몸에 맞추도록 조종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나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의 천국이라고 해야 북유럽을 가보겠습니다. 북유럽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 방문했던 핀란드 미래학교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접근법을 개발해야 된다. 학교가 학생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따라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학생이 학교를 따라가기 바쁘죠.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공부하는 속도가 다른데 똑같은 속도를 끌고 가는 것은 뭘까요? 예,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교사의 반응도 학생의 요구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독일의 사례인데요. 자, 보세요.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 관계죠. 아,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인데, 자,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로 설명해줄 때 압력과 면적은 반비례라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학생은요,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실험을 해봅니다. 뭘까요? 못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요? 반비례니까 뭘까? 뭉툭하니까 압력이 떨어지죠? 안 박히죠? 아, 그러니까 반비례구나. 근데 또 이 친구는요, 그것까지도 안 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연필 글씨 뾰족하죠?
그러면 뭘까요?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아프죠. 근데 묵뚝하니까 뭘까요? 안 아프죠. 아, 그래서 이해가 되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호만 갖고 이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예, 모두가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 분명히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예, 개별화 수업에서 보면은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밝은 환경에서, 어떤 학생은 어두운 환경에서, 어떤 학생은 조용한 환경에서, 어떤 학생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학생은 시원한 곳에서, 어떤 학생은 따뜻한 곳에서, 어떤 학생은 똑바로 앉아서, 어떤 학생은 기대어 앉아서, 어떤 학생은 내적 동기, 어떤 학생들은 누군가 관리해주는 것, 어떤 학생은 한 번에 하나씩, 어떤 학생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어떤 학생은 자립심, 독립심, 어떤 학생은 뭘까요? 어른에 의존하는 것, 어떤 학생은 되게 구조화된 것, 어떤 학생은 개방적인 것, 혼자 공부하는 친구, 친구랑 같이 하는 경우, 팀의 일부로 공부하는 경우, 어떤 학생은 잘 짜여진 환경, 어떤 학생은 그냥 예측 불허의 환경에서도, 청각, 소리에 예민한 친구, 시각, 보는 거에 예민한 친구, 촉각,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좀 움직여야지만 두뇌가 활성화되는 친구, 다 다르다는 거죠.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 아무 시간이나 공부에 상관이 없는 경우, 전체를 보고 나서 부분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 반대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야 되는 경우, 학습하는 동안에 가만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와 움직여야 되는 경우, 어떤 게 좋다는 거죠? 예. 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학습 속도,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수업 주제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몇 가지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기회를 준다. 그런 기회를 줘야지만 집중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저거 또 왜 저러지? 근데 아, 학습과학에 대해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지금 첫 번째 속도가 안 맞는구나. 관심과 멀어졌구나. 이 친구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구나. 바로 속도와 관심과 방법의 개인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 학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왔습니다. 신경 다양성 8원칙.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계가 아니라 생태계처럼 작동한다. 인간과 인간의 두뇌는 역량의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 뭐냐? 어떤 건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다라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똑같은 쭉 연속선상에 있고요. 인간의 역량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에 의해 규정된다. 자, 네 번째. 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장애로 여겨질지 재능으로 여겨질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옛날 같으면은요, 지금 공부하는 잘하는 친구들 예, 예를 들어서 예, 고려시대에 태어났다. 예, 전쟁 터나고 다 죽었겠죠. 예, 그때는 몸 쓰는 사람이 뭘까요? 지금은 이제 머리 쓰는 사람. 근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예, 네트워크 사회에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한 인간의 우열이 아니라 시대와의 조건, 예, 일치 여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자신을 늘 적응시키는 과정인데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내 요구에 맞춰서 자, 적소. 자, 따라해 보세요. 적소.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자, 따라해 보세요. 적당한 장소에 줄인 말입니다. 뭐냐? 어떤 사람도 적소가 구축되면, 적당한 장소에 놓이면 훌륭한 삶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신경 다양성 8원칙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아이가 공부가 좀 느려요. 그리고 관심이 교과 범위 밖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공부하는 방법이 독특해. 이런 친구들 학교 교실이 적소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뭘까요? 가정에서라도 적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정도를 만들어주면 이 친구는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면서 그 힘을 갖고 뭘까요? 학교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기를 텐데 학교에서도 힘들고 집에 오면 또 야단 맞고 이 친구의 적소는 어딜까요? 바로 그게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모든 아이는 독특할 뿐이거든요. 절대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온갖 차별과 혐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아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느린 학습자, 훌륭한 학습자입니다. 독특한 학습자, 훌륭한 학습자입니다. 단지 남과 다를 뿐인데 그걸 이해하는 한 사람은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옆에서 부모님이라도 우리 아이는 독특한 학습자야. 따라서 나래도 뭘까요? 그 독특함을 이해하고 그 독특함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아픈 데를 찔러. 예. 자, 이런 일이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학습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뷔페 가시면 거기 있는 음식을 다 드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지만 또 음식 좀 다르죠. 뷔페마다 맛을 보죠. 똑같은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책을 읽는데 어떤 친구는요, 걸어다니면서 책을 읽게 하니까 잘 읽더라고요. 예, 근데 바른 자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 자,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울산 동북 강북교육청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 자료를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앞에 제가 쭉 설명을,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 제 설명을 들으러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유용성이 없, 그럼 없어집니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보통 이제 암기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진짜 기억에 꽉 넣어져 있으려면 재미를 느낀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미가 있어야지만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라는 감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이제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부호화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예, 그때 이 부호화가 되려면 의미 추구 패턴 인식, 거기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돼야 돼요. 뭐냐, 어떤 정보를 딱 접했을 때 감정이 동반돼서 일어나면 뭘까요? 그러면 아주 멀죠. 예, 잘 기억이 되는데 그때 유쾌한 감정이 있죠. 재미, 의미, 성취감을 느끼면 뭘까요? 바로 그냥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고속도로 쫙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반복학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겁니다. 결국 교과서 한 권을 다 끝내된다. 결국 끝내면 돼요. 시작을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제 고른 거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세모 X처럼 교과서를 전체를 펴고 그래도 거기서 관심 있는 단원들이 있죠. 아, 요거는 좀 궁금한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까요? 예, 근접 발달 영역을 잘 구축해서 순조롭게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이 대목에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니까 일단 피해가자. 이렇게 가니까 좋은 감정. 그러면서 뭘까요? 계속 집중력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볼펜을 입에 물고 있는데요. 표정에 따른 감정 상태를 알아보는 실험 상황입니다. 볼펜을 이로 물면 얼굴 근육이 웃을 때와 같아지죠. 입술로 살짝 물고 있으면 입을 삐죽 내민 표정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본 네 사람, 과연 기억 속의 풍경은 어땠을지 서술해보도록 했습니다. 너무 졸립고요. 보는 도중에 계속 졸 뻔했고요. 처음에 나온 그 거북이 내용은 특히 더 재미없어서 생긴 게 너무 이상해서. 전체적으로 갈라파고스 섬이 예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호주에서 봤던 작은 펭귄이랑 이렇게 같이 생각나면서 보게 돼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Es ist ein Paket. Der Gesichtsausdruck, die Gefühlslage, der Denkstil und die Lernleistung sind zusammen. 네.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 감정 상태, 사고 방식, 학습 효과는 하나로 엮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실험, 자, 인위적으로 표정을 뭘까 조작했죠. 웃는 표정을 진 사람들은 재미있었다, 잘 기억난다. 근데 이렇게 물고 뾰루뚝한 표정을 지면 뭘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재미없고 지루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예. 결국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쭉 연결시켜 보면 아이들은 공부할 때 즐거워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즐거운 공부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공부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걸 아이한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유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확 뭘까요? 일어나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요거 뭐 간단한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고양이 어떤 쪽이 귀여우세요? 예. 여기 이 구강에 귀엽다는 분은 안 계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귀여운 감정을 느끼면 귀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은 그룹과 비교할 때 집중력이 두 배 이상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냐? 공부는요, 기분이 하는 거예요, 기분. 예, 감정이 하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시는 방사능보다 해롭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위축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무슨 말일까요? 예, 위축효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누군가 이해해주면 뭘까요? 위로가 되고 결국 힘이 나겠죠. 근데 끊임없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 위축 효과가 방사능보다 해롭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 결정성이라는 걸 최소한 보장해도 된다.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더라도요, 이거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엄마 요 정도 내가 오늘 할게 이렇게 결정을, 결정 과정에서 자기 주도권을 발휘하면은요 실천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계획표는 잘 짰어, 엄마 요구에 의해서. 아, 충실한 계획이야. 엄마는 뿌듯하죠. 근데 아이는 딱 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사는 거야? 에이씨, 어떻게 다 어떻게 공부만 해? 이러면 뭘까요? 전혀 실천 의지가 발휘가 되지 않죠. 예. 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이해가 되셨죠? 나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뭘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아, 이 아름다운 이 봄 날씨 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움직이죠.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이제 학습과학 연구 성과인데요. 스스로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 경험이 많으면 난 해도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자기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도 훌륭한 학습자야. 공부 잘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자기 언어를 가지고 한번 예, 스스로에게 뭘까요? 예, 안심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자기 언어를 바꾸는 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자기 언어를 바꾼 거거든요. 이 주인공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 두 팔 없는 병신이야.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 언어를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쫙 보니까, 어? 다 두 팔이 있네? 나만 없네? 나만 특별한 존재네? 더 멋지게 살 수 있겠네? 라고 뭘까요? 자기 언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단한 노력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29상에 그 어떤 아이도 한 명은 필요하죠. 꼭 믿어줄.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자, 대화법, 공부를 정말 도와주는 마음으로 아이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결국 뭘까요? 아무리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개인의 의지, 노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자기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 사랑이 가져온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만, 한국만 부모도 없으면 자식 밟기 뚝이라는 이런 정말로 충격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아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늙어가겠죠.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쳐야 될 이런 시대가 되면 속된 말로 쌩깐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부모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 돈 쓰지 마세요, 이제. 아이하고 오랫동안 잘 지내려면 돈 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가슴 아프게도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역량.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살아가는 지금과 지금 이 시대와 아이들의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정말 다르겠죠.
뭐 4차 산업혁명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미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협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잘 살아갈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가진 아이일까요? 가장 공신력 있는 OECD 러닝 프레임워크 2030을 보면은요. 자,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혁신, 협동, 협업, 적응력,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욕구와 욕구 입장 이해하기, 책임감 가지기, 행동 결과 예측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 가정에 오래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 가정과 가족의 재발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래 역량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니까 정말 뭔가 도움이 되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협동 협업 아닐까요? 예. 자,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소통하니까 오해가 풀리고 뭐죠? 다 이해가 되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 마음을 몰라서 미안했다 이렇게 내가 미안해라는 얘기를 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일도 잘 풀려 그러면서 뭘까요? 예. 서로 간에 조절과 성찰 능력이 길러지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속담에 뭐 집안에서 샌 바가지 집 밖에도 샌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성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것 같아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소중한 어떤 가치, 가족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빨리 강의를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시를 한 편 선물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인데요. 자, 제가 조금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한번 멋지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애가 저물면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자,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꼭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